63차 최고위원회 속회를 했습니다. 이해찬 감독도 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만듭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직자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 유권을 하기 위해 전략이다. 이런 소문형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처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희망을 하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실현 안 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우리 공직자 비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여기는 우리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주장입니다.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라든가 이런 공공직자들이 미리를 감싸는 이런 발굴적인 구조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를 잘못하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국무부와 검찰은 올해인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하였고, 어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검찰 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유포에 관한 계획안 등 시빈 거쳤던 계획안들도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국민을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계획안을 빠르게 상황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혐의를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이 과도할 수가, 위협적인 수사 등 검찰이 반인권적인 수사관을 바로 실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끝이라는 방안까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그 자체를 의지시켜가지고, 수사관 사람들이 실제로 검찰 떨어지고 만든 그런 수사관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범죄와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재판에 백지 운전장을 내면 그런 의미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백지 운전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개 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을 임하는 이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정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은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깊이 읽어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유전권을 물어뜨린 문화환경 40주년 기념날입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만든 기념일이라 더욱 뜻이 있습니다. 3.15 마사진거와 11.6 두산항 문화환경까지 두산과 마산의 여성은 독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쟁 선봉이자 성지가 된 두산과 성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환경의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한국민주의를 만든 자부심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양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직자 안전은 역대급 억지입니다. 민주적인 정책의 통제와 또 공직자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기 집권 사용으로 집권 연장을 홍보하며 무조건 절대 불가만을 외칩니다. 자, 대통령도 수장은 공수처다. 장기 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행위 모순입니다.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별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 홍보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입니다. 혹 사정위원장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다시피 스폰서 검찰이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 정론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 왔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평범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 주장을 맞다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충성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감지했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나누고 또 분산해서 이제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오랜 검찰개혁 논의를 거쳐서 모아낸 지혜이자 결론입니다. 그동안 토론할 시간은 차고로 넘칠 만큼 충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토론하자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만 외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전 무죄, 이러한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이 사실상 치외 법권을 누렸던 시절에 대한 민원을 거두기만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자유한국당도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IMF는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하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낮추었습니다. 지난해 3.6%에 비해서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크게 하락해서 2.0%대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중 무역 문제, 브렉시트 무역, 중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입니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1.1%로 지난해 3.6%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8%에서 올해는 -2%로 급전 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 경제국가인 독일, 싱가포르, 한국 등의 성장률이 모두 큰 폭으로 흡수했습니다. IMF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가져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부족계획과 불평등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틀에서 일치하는 처방이 같습니다. 반면 고용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통계청은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34만 8천 명 늘었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들에게 북한에서 보면 고용률이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5%포인트 하락해서 대성폭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실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급히 민생과 경제 활력의 제고에 나서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적재적소에 정책과 예산을 공급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민생과 경제의 자리로 돌아와서 관련된 법률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수석 부대표만의 민생 입법회의를 통해서 신속히 민생과 경제활력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부터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 박주민 의원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총리가 출석했었을 때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경제문제를 안 풀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김동연 경제총리가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김동연 경제총리의 강연 한번 유튜브로 본 적이 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선거할 때 각 정당이 있는 공약들을 보면 되게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 심지어는 같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면 당선되지 못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내놨던 공약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의 실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데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정치 상황이 경제에 공모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때 수행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선거 대표를 하다가 마지막에 되지 않았죠. 특수부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성정경은 관련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던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에게 집중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 연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자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게 만들므로써 사회를 맑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것이고 공수처를 지각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14일날 김성환 대변인이 대북한 입장을 통해서 공수처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다른 목소리죠. 공수처를 반대하는 대표이고 공수처가 권력의 또 다른 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시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고 그 7명의 추천위원회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통제하는 통제의 수단, 야당을 법박하는 법박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고 법률 안 가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 주시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대한민국당은 눈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훈 최고위원님. 네, 대표님, 원내대표님, 또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의 확고한 계기로 삼자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사법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또 발표하고 나서 물러난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곧대서 시작을 발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훨씬의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투명사를 만드는 데 기여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우리 검찰 역사는 일제가 시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조선 군사력, 1912년에 발표한 조선 군사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독재정권 시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그걸 확실하게 지켜주는 방향에서 행사하도록 용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원한을 가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냐, 개선장군이라도 되느냐 하는 자세를 보면서 아,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역사의 흑경, 시대의 요청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국민들의 이런 역사 인식에서 기억됐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구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통제를 갖게 있는 그 기관들이 이제 국민들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패스트랙에 올려져 있는 검찰개혁법안은 시간의 문제에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이처럼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혜영 최고위원입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화합해서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확인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원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교육이 우리 사회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일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민주 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번 40주년은 더욱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불안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시골입니다. 네, 시대적 가져갔던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를 잘 맞아서 볼토모 시간이 등등 조국 장관의 사태에 매우 안타까운 후보입니다. 이제 사회부를 돌아갈 만큼 아픈 가족을 기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도 흔들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밀었으며 파격적인 국민의 열망을 이끌어냈습니다. 14일 오후부터 경우는 청와대 소통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자유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목조목 사과할 것을 누가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않고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강화된 집회를 기획하다 표정을 잃어버려 강한 기색이 연락한 상태에서 그리고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민주당 이런 모습은 시기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쟁 속에서 생겨나는 못된 특성이며 이런 정치는 한국 정치를 과거로 퇴행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에 더해서 공수처 전쟁을 위한 총력적으로 펼치겠다고 반 검찰 여성력을 드러내놓고 자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수명인 검찰 개혁을 위원한 이제 국회가 이렇게 말의 성찬과 선거적 정쟁으로 시간을 무력하게 흘려보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낯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으로 국회가 넘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무너질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국가는 10월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를 알렸던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 개혁만 남게 되고 사회 통합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민주당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수많은 고통과 공개가 뒤따랐음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강렬한 요구가 서초동에서 이제 국회로 내려오고 정치 영역의 우리 당과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은 처음과 다르지 않은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와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민생 경제를 챙겨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당의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공 사례를 이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근 위기한 겁니다. 노선 인정이 오랜 기간 대화 협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년 광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바라본 광주 시민과 전년 동인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가졌던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석 최고위원님, 예, 대표님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두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그동안 유일하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던 두마민주항쟁이 40주년은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 주간 기념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의 계기로 박정희 유신 독재의 종말을 드러난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일 보수당시 집회를 시월항쟁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87년 넥타이 부대 발언에 이어서 이 정도면 자신이 바로 독재정권의 후예라는 사실이 망가뜨려버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집회 현장에 선조기가 나뀌고 돈통을 부르고 옥신과 옥신 싸움질이 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이 반영명의 원료들이 감히 어디에서 항쟁을 한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 없는 장외 집회를 접고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즉각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이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기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